실제로도 영향 개 심해. 저게 아주 일부의 사례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주변에 한 명씩은 있는 젖 같은 부류. 미나우젠 증후군. 실제로 앓는 병이 없음에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자해를 하여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정신질환. 미나우젠 증후군. 갑자기 아프다고 막 어그로 끄는 거? 어제자 디올 행사 참석한 미녀들. 크, 지수 미쳤다. 뭐야? 한소희? 한소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신비한 외모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뭔가 너무 약간 좀 백인 모델 같은 느낌? 광대가 너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혜린, 뉴진스. 뉴진스 혜린 귀엽네. 김연아. 김연아가 제일 이쁜 듯. 고민시. 나 왜 고민시만 보면 육지담이 생각나? 나만 그래? 약간 있어요. 윈터의 행동이 유아태행적이다. 아니다, 그냥 귀엽다. 뭔데? 이게 뭐야? 없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울지 마요! 그 자식이 귀엽다고 했잖아요! 역대급인데 나는? 되게 견디기 힘든데. 연기겠지. 연기겠지, 연기. 진짜 같은데? 저건 유아태행이 맞습니다. 항마를 개딸리는데 세상이 날 몰카 안 오. 이 말이 되게 공감 간다. 누가 봐도 항마력 개딸리는 것 같은데 세상이 날 몰카 안 오?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정신세계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고쳐지든지 아니면 뭐 논란이 되겠지. 저건 논란될만 한데 계속 가면은. 논란 중이란 착시현상. 우와 개신기해. 우와 우와 우와. 실제로는 한 자리에 있는 거야. 와, 저건 움직이는 게 맞음. 아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리얼로?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아니, 뭘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바보들아. 볼래? 윗부분만 해서 이렇게 볼까?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세상이 날 몰카 하나? 움직인다 그러네 또. 번쩍일 뿐이지 안 움직이잖아. 착시현상이라니까. 세상이 날 몰카 하나? 그냥 빛의 그 이동,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걸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야. 뭘 조금씩 움직여. 아, 내가 저거 그려갖고 가렸을 때만 안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그래. 리트리버 새끼 같은데? 어휴, 귀여운 거 봐라. 콧물 봐. 맹구 그 잡채네. 너무 귀엽다. 25만원짜리 스시 세트? 오, 25만원짜리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혐오스럽겠다. 와, 개구리 대가리 떼고 몸만 저렇게 그 사후경직 같은 거 같은데? 맞지? 야, 어떻게 저 국물 안에 들어가는데 저렇게 몸을 팔딱팔딱 움직이냐? 존나 신기하다. 와, 개구리 모양 그대로. 개구리 샤브샤브네. 먹어보고 싶긴 하다. H컵이 펌프하면 오음이. 와, 와, 미쳤다. H컵이 말도 안 되는 크기긴 하구나.
오토바이 고인물. 아니 복장이랑 핸들은 왜 이러는 거야? 어? 일본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주에 한 미친 고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단 옷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 경주에서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 핸들 왜 저래?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좌회전밖에 없나? 왼쪽으로만 계속 도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딩 수트를 보면 체형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죠. 그렇지. 에어로다이나믹 최대화시켜버리는 비교한 럭비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레이싱 오토바이는 대부분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포지션이라 공기 저항을 더욱 줄일 수 그치, 있는데 그치. 그에 반해 고인물의 오토바이는 상체가 90도로 서 있는 동네마실 따릉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핸들도 보면 한쪽은 위로가 있고 다른 한쪽은 내려가 있는 유연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모든 핸디캡을 갖고서 내일 뒤에서 시작합니다. 이 코너링에서도 보면 레이싱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꺼워 억지력이 좋기 때문에 코너링 각이 매우 안정적이지만 이 따릉이는 바퀴도 얇아서 정말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 어정쩡한 코너링으로 양민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 하루치카 아오키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역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죠. 아니 복장이라고 와 이걸로 다 알차를 다 따버린 거야? 미쳤다. 재밌네. 코너링에 엄청 그 유리한 모습인가 보네 저게. 일본에서 발견된 귀신? 일본 귀신 진짜 무서운데. 보지 유령 뭐야? 뭐야 이 층간 소음수는? 수영복 모델 포스래. 미쳤다. 야 진짜 원피스 현실 남의 몸매다. 어떻게 저러지? 가슴으로 월 6천을 번다고? 누군데? 우와 좀 와 진짜 크긴 크다. 야무지구만. 이래서 여자는 살기 편하다고?
아니지. 저것만큼 또 이렇게 잘생긴 남자도 살기 편하지. 잘생기게 이쁘게 태어나는 게 최고긴 하지. 여자 별로 못 만나본 남자 특징? 레브라도 리트리버 존나 멍청하게 생겼네. 지금 얼마나 착하면 저렇게 고양이 손짓 하나하나에 저렇게 놀라냐. 너무 귀엽다. 미친 거 아님? 아, 이게 신라면 레드라는 게 이게 존나 핫한 거구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 옛날 신라면 재림이라고 하길래 마트에서 한 세트 사왔다. 근데 사진을 족같이 찍는데 이 사람? 내일 먹자. 난 지금 못 먹겠어. 압구정 식당에 직원이 비하하는 남자 아이돌 NCT 천러움 실시간. 일단 후기 말하자면 태희 덩치 존나 큼. NCT 천러 짱깨. 환승연애로 태희 땡으로. 천러 온 건 알겠는데 사람 국적 가지고 대놓고 비하해도 되는 거예요? 천러님과 태희님 팬분들이 깊은 사죄 말씀드립니다. 직원의 잘못도 모두 저희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퇴사 처리했습니다. 짱깨라고 해서 잘했네. 그치.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족같이 비하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나? 마이크로 다 근황 떴다. 6년 만에 출연했습니다. 마이크로다시에요. 마이크로다시 존나 좀 사면 초과했던 게 뭔 줄 알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아니 마이크로다시 무슨 문제임? 부모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B2 논란으로 자식이 저렇게 피해를 받는 게 말이 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연좌제를 한다는 거야. 했는데 사람들이 또 반대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크로다 하차 요구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부모가 사기쳐갖고 그 돈으로 자식 새끼를 키웠으니까 마이크로다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야. 말이 돼? 마이크로다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사기쳐서 돈 안 갚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 앞가림을 해주시는 거, 내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돈 안 받겠습니다. 이 밥은 더러운 밥입니다. 밥을 한 끼를 차려준다고 할지라도 말이 돼?
코트야 민심 안 좋아진다. 왜? 아 마다시 자기 부모는 그런 일 없다 허위사실 퍼뜨리면 고소한다고 했다고. 아 그 사실을 이미 알면서 쉬쉬하려고 했던 그 마다세의 모습 때문에 대중들이 실망을 한 거다. 진짜야? 진짜 그랬어? 이거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그건 진짜 못됐다. 아, 난 그런 줄 몰랐어. 그냥 억울하게 부모의 그 잘못 때문에 연좌제처럼 당한 건 줄 알았어. 어, 그 태도는 상당히 잘못되긴 했네. 그래, 지금 아무튼 어떻게 지내는 거야? 98년 충북 제천 낙농가를 발칵 뒤집은 연대 보증 사건. 5살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다. 마이크로단.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논란. 결국 엄마랑 아빠랑 실형 받았네. 아이고. 엄청 큰 사건이었구나. 결국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다 끝마친 다음에 한국에 추방당했다고. 총 피해자 13명인데 13명인지 12명이랑 합의를 봤다. 한 분하고는 계속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부모가 잘못해갖고 자식이 엄청 고생하네. 에휴.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는 9%에서 15%, 월급 300 기준 월 9만원 인상을 한다고? 하... 씨발 개 환멸난다 이 병신같은 국가 진짜. 아 족같아 그냥 진짜. 아니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는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이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야? 어? 막말로 늙은이들 언제까지 우리가 떠받들여주고 언제까지 그 돈을 대주고 우리 후손은 얼마 있지도 않고. 이거는 지금 저출산이랑 너무 안 맞는 그 정책인데. 수령도 지금 보니까는 68세부터 받겠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라는 이게 뭐냐 대체. 미친 것 같다 진짜. 월급은 안 오르고 너는 프리랜서에 앉아갖고 방송하면서 뭔 그런 얘기를 하냐. 아
아니 님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씨발 나한테 낙수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님들이 돈 잘 벌어야지. 안 그래? 중국인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인들이 이딴 거 왜 마심?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먹는 소주가 메탄올로 쓰인다. 난 소주 괜찮을 때도 있던데. 누가 또 브라텐 사가지고 인증했네. 백종원 반응별 맛집 구분법. 야, 천상의 맛이다. 이러면 무조건 가봐야 될 집. 백종원 아저씨 그 반응별로. 약사 선생님이 말하는 탕으로 먹지 말라는 이유. 과당은 인슐린을 나오지 않게 억제하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설탕과 과일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에너지, 과당은 간과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에 너무 안 좋다. 당 독소, 염증 유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설탕, 과일 따로 먹는 것보다 더 최악이라고. 진짜? 탕후루가 얼마나 맛있길래. 나 다음에 진짜 먹어봐야겠다.